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종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루종의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라고 하는 것은 산봉우리 중에서 유난히 높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의 의미는 높은 가르침이다. 그런 뜻이죠. 이 땅에서의 지식,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뭐냐.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 그게 바로 종교라는 뜻입니다. 이 종교를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하죠. 이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re, 다시란 뜻이고, religion이라는 말은 묶는다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를 묶어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묶는다는 것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묶는다는 걸까요? 신과 인간, 하나님과 나, 그 갈라진 관계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 그런 뜻이죠.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둘을 하나로 묶느냐는 거죠. 이게 구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선행을 통하여 또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또는 깊이 명상하고 참선하고 수양하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이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종교라 부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길을 복음이라고 부른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 끊어진 관계를 누가 이어 묶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이 묶을 수 있다면 뭘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따름으로써 또는 명상하고 참선함으로써 이 양자관계를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종교죠. 그러나 하나님이 묶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로 묶는다면 그게 복음이요. 그것만이 진실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어지는 길이 옳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면 그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do, 하라. 그래서 하라는 게 많은 거예요, 종교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done,
과거 분사형입니다. 단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처럼 보이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비록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절대 타협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복음의 기원과 출처가 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복음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요, 누구에게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간증을 듣고 설교 듣고 거기에서 온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바로 그 내용이다. 하늘로부터 온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봉독합시다.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그렇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세상에서 바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는 유대교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그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교로 말하자면 앞으로 유대교를 빛내줄 차세대 주자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이론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얼만큼 율법을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를 헌신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교의 이단자요. 또한 십자가에 죽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쫓아가서 죽일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사건을 만나죠.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빛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의악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예수가 과연 예언된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단 말인가?
그는 거기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에 대하여 다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간 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진정으로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에게서 모든 구약의 예언은 성취됐고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야말로 제사의 완성이며 여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아멘.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완전한 율법 이해자이면서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율법과 구분하여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바울보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었겠죠.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바울만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걸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사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온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이었다.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나와의 관계, 바울과의 관계. 세 번째, 그렇다면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그게 16절이에요. 봉독합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소명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나는 복음에 의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부르심 콜링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응답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기도하며 결정한 거예요. 이게 응답의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온 거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런 말이지. 아닌데? 나는 성경 말씀을 선생님에게 배웠고 부모님에게부터 배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들은 복음은 인간의 과정을 인간이란 통로, 혈육이란 통로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나하고 다르잖아요. 바울하고는. 다른 건가요?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지.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을 통하여 듣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 듣고 말씀을 배웁니다. 인간적인 과정, 그 코스를 다 거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직접적인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걸 내 영혼이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거기서 깨어지고 그 복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다시 그 말씀에 의하여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은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속에,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 직접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영혼에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신적인 직접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그 논리를 설명받지만은 주님 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 주님이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직접성이 없고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고 구원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가 듣는 복음이란 인간이란 통로를 통하지만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직접 임하는 거다. 거기에 내가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복음의 관계는 뭐죠?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두 복음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에 동참하고 공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답해서, 복음에 응답해서, 복음에 공헌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게 복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지? 언제 부르신 걸까? 35살에 부르셨나? 언제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고 언제 선택하셨죠? 태어나기 전부터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부르신 다음에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택정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전개시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주권적 토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삶의 성장 과정을 거쳤고 이게 다 뭐냐? 소명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나중에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나중의 일입니다. 소명은 벌써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소명 그러면 내 소명이 뭐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예, 네 소명이 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원래 꿈 좋아하는 사람은 꿈으로 망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헛개비를 봤나 그렇게 착각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소명이란 하늘에서 들려오는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내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사업에 실패했을까? 내가 왜그 사람과 헤어져야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을까?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친다 한들 의미가 없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그 속에 나의 소명이 뭔지가 거의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다 소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내 소명이 언제,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섬길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소명을 아는 방법이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네 소명이다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서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네 소명이다.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일을 네가 쉽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 주실 때는 달란트를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너에게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네 소명이 아니다 그랬어요.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쉬운 일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게 되고 열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소명이 뭐 갑자기 위에서부터 주어지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을 억지로 십자가 지듯이 하는 일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의미가 있고 쉽고 자신 있고 즐겁게 일하여 열매 맺는 그것이 내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니고 할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는 것이 소명.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할줄 아는 게 쇼핑밖에 없어요. 저는 쇼핑 중독증 환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좋습니다. 그럼 쇼핑위원회를 만드십시오. 쇼핑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바쁘고 시간도 없고 물건 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일이, 이런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요청하도록 쇼핑위원회에.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신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으로 다 뒤지고 좋은 물건, 적당한 가격에 완벽하게 길내에 구입해서 싹 포장해서 이익 안 남기고 봉사로 싹 배달하는 거예요. 아, 받아보는 사람마다 놀라는 거죠. 그 선물 활용할 때마다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된 가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주문이 쇄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하면서 열매 맺는 게 내 소명.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소명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예. 내 주변에 사람 많아요. 전문가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상담할 목사님도 계시고.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복잡해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 왜 양심을 속이세요? 다 해놓고서. 혈육과 의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조언을 듣고 상담을 하고 의견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혼자서. 아멘.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 결정에 대하여 보장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정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때는 혈육과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했어요. 아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되겠죠? 결론은 누가 내려요? 결론은 누가 내려요? 내가 내려야지요.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내 자녀를 외국에 보낼까 말까? 이 집을 살까 말까? 상담해야죠. 조언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지점은 혈육과의 의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혼자 결정.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혼자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홀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 중에 얼마 전에 소설을 발표한 분이 계세요. 그 소설 제목이 그때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다 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놓고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헬라 철학을 배우고 율법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모든 자기 삶의 과정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의 복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의 운명인 줄 알았고 자기의 소질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소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고 그때는 그런 과정이 소명인지 몰랐죠. 그러나 깨닫고 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해서부터 택정하셨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어가지고 시체실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가 그 병원에서 전도합니다. 고학하면서 고생고생하며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돈 벌어서 돈 없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서 장학금을 줍니다. 청소년기를 너무도 어렵게 보냈던 사람이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그 음식으로 봉사하고 또는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슬픔의 내용을 알아서 같은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 지나온 삶이 뭐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운명이었고 슬픈 과거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수많은 사건, 삶의 모든 궤적들, 그게 다 뭐냐?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다는 거지. 그때는 그게 소명인 줄 몰랐어.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랑이고 그게 나를 향한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내 과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내 과거는 무의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하여 소명을 받았고 이제는 그 소명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가 응답해야 합니다. 바로 응답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